강남배들봉 이철우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포크티너스 엔도스코피 유니포탈, 바이포탈의 유니포탈로 이제 바이라트럴 디컴프레션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강의에 초점을 잘 맞췄는지 좀 확인하려고요. 여기 엔도스코피 디컴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서, 예, 전 사실, 예, 많은 고수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고요. 또,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는 저는 근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할 얘기들은 참 많습니다. 가치를 갖고 엔도스코피 디컴을 해야 되는 이유나 또 여러 가지 이제 현란한 테크닉을 사용하면서 이제 케이스별로 보여드릴 것도 참 많을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이거 할 때의 어려움이고요. 시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도하기 위해서 담력을 갖는 것도 하고 계시지만 러닝커브에 힘드신 분들이 항상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각서를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이 프로시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주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242명 정도를 수술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 시술을 시작하신 한 5년 지났습니다. 맨 처음부터 이제 뭐 가르쳐준 사람들 맨땅 헤딩으로 이 수술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접은 적도 있었고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이제 이 시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이게 릴라이어블한 아웃컴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안전하게 또 서준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이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계속 하고 있어서요. 그 가운데 엮였던 그런 여러 가지 러닝 커브와 문제점들 또 배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질문들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또 내지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럼 왜 해야 되죠? 내지는 그럼 어떻게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러닝커브를 중에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좀 팁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컴플리케이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걱정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렵냐는 질문에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원랩의 엔도스코피 UVF를 132케이스별로 쭉 해서 오피타임을 쭉 컬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맨 초기에는 한 105분이니까요. 사실 한 레벨 UVF 하는데 105분이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스코프라면 훨씬 더 빠를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 힘들었던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데 이제 오피타임 줄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4분. 사실 이것도 짧은 시간은 아니죠. 중간중간 하지만 러닝커브 공룡이 스티프하다는 걸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에서는 뭐 한 레벨 UVF 하는데 저건 40분 내지 50분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물론 더 힘든 케이스에서는 더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러닝커브 면에서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트라이하다 보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적응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려운데 왜 하냐는 거죠.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마이크로스코프로 뭐 수술하면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자신 있는데 꼭 이걸 해야 되나 시간도 걸리고 러닝커브도 있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MIS적인. 근데 사실 저는 뭐 그것들이 프로브 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요. 뭐 케이스들도 보여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저는 환자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마이크로스코프하고 튜브하고 이제 내시경 다 사용해서 디컴프레션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단순히 스킨 인천 사이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피부적으로 이제 로컬에서 환자를 클리니컬에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반응입니다. 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이제 프로스펙티브로 환자들을 쭉 클럽하면서 클리니컬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클리니컬 아웃컴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환자의 만족도가 달랐다는 거죠. 쭉 보니까 이 수술 받고 만족하십니까? 또 이 수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환자들의 대답은 많이 달랐습니다. 마이크로스코프 특히나 마이크로스코프로 수술한 환자와 엔도스코프로 수술한 환자에 비교해 봤을 때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 있게 화재는 만족도가 좀 다른 걸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포스터 백페인입니다. 물론 나중에 크로닉 화재 봤을 때는 백페인 여부가 얼마나 많이 환자 아웃컴 영향을 미칠 만족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하는 바로 그 다음날 환자의 반응과 환자의 상태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환자가 수술을 저한테 예전에 마이크로스코프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레벨에 또 문제가 생겨서 내시경으로 또 수술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아니 왜 예전에는 이 수술을 안 해줬냐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아웃컴이나 알맞적인 밸류, 에피카시 이것들 다 떠나서 지금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환자에게 매력적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일단은 내시경 쪽 디컴을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저는 분명히 한 가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이 힘들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허들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러닝커브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허들들이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엔더스코픽 서지컬 아나토미에 익숙해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내시경 쪽의 기구들을 잘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가장 관건이 사실 러닝커브를 넘는 데 힘들었던 게 블리딩 컨트롤이었거든요. 이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엔더스코픽 아나토미인데요. 이 바이포탈과 다르게 바이포탈은 사실 파노라믹 뷰를 갖는 거거든요. 약간 떨어져서 파노라믹 뷰를 갖는데 유니포탈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포카란 부분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전체적으로 익숙하고 있는 부위가 오피필름의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모르고서는 헤맬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더스코픽 아나토미에 대한 이해와 함께 랜드마크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사실은 엄한 데 라미넥토미를 하거나 파스를 더 많이 리셉션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시전은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상 이 크레니아 쪽에 다킹을 시켜서 이렇게 최고추 원장에 좀 들어가고요. 약간의 그 로우마진을 긁어서 나중에 식별하기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나토미 랜드마크로 저는 이게 제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라미넥토미는 얼마만큼 할 것인가는 리가 밴드 플라그마의 어퍼 마진과 로우 마진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마진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수술할 때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스트럭처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미드라인 스트럭처죠. 얘는 리가 밴드 플라그마, 어퍼 마진에서 이제 버터플라이 쉐입으로 갈라져 있는 바로 그 부분이 미드라인이 될 것이고 또 밑에 쪽 라미넥토미 할 때에도 쇄부리 모양으로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미드라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라터럴 마진을 라미넥토미 할때 결정할 때도 중요한 게 인터아티쿨러 플레인인데요. 밑에 있는 로버티컬 바디의 SAP 어퍼 마진 돌아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를 갖고 수술을 하게 되면 아나토미가 맨 처음에 뭐 하이퍼트로피가 심하거나 디지널레이션이 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나토미를 만들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키가 되는 스트럭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원천은 바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미나 마진을 확인을 하고요. 펀치나 엘마, 뭐 RF팁을 통해서 쭉 긁듯이 내려와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 살짝 여기서 워킹 캐나 팁을 로테이션하면서 밑으로 꺾으면 밑에 로우 마진이 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맨 처음에 내가 어느 지점을 하고 있는지 또이 화상 하이퍼트로피가 있는 경우에는 뎁스에 대한 감이 없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내가 있는지를 좀 감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나토미 랜드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감튼 플라붐 여기 보이죠? 여기가 미드라인이 이렇게 될 겁니다. 오른쪽에서 들어가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반대편이죠? 반대편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것은 플라그마이 버터플라이 쉐입으로 갈라지는 이게 미드라인이 될 겁니다. 이제 밑에 쪽에 로우 라미나의 라미나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쇄부리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또 미드라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라인 스트럭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길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이제 SAP 돌아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돌아나가는 바로 요부인데 이두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게 돌아나가는 부분을 알고 인해서 이제 너무 많이 화스를 리셉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미나토미 라터럴 마진을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편 쪽에 인터아티쿠라 플레인이 보이고 SAP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부분
여기가 이제 드릴링을 해야 되는 마지막 포션이 되겠죠. 네. 수술은 뭐 에피드럴 제네랄 마취해야 하는데요. 초기에 비기너 분들은 제가 보기엔 제네랄을 수술하시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 에피드럴을 수술하게 되면 수술 시간이 대부분 1시간 이상 길어지면 환자가 내피를 호소하고 이제 수술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진행되지 않아서 제네럴을 하는 게 왠지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그때 에피드럴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포지션 문제나 뭐 홀더를 사용할 것이냐, 옆에서 누가 잡아주시냐는 문제가 있을 거고, 이리게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건 수술을 할 때 잴 수 있는 한 테이블 위를 낮추고 이제 받침대 위에 올라서 수술해야 다시 어깨에 피로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가 쓰는 기구들인데요. 이 질문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구들을 여러 가지 회사에서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각각 기구별로 약간씩 제형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이믹스가 가장 통통하면서 좀 벌키한 느낌이 들고요. 골프는 중간 정도 되고 HB가 제일 좀 컴팩트하면서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뭐 내구성의 문제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오퍼러티브 앵글에 대해서는 사실 각각 달라서 장단점의 차이가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앵글이 더 많아질수록 유니포탈의 경우에 파노라믹 뷰를 로테이션하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드릴도 사실 세대별로 많이 다릅니다. 보시게 되면 각 사이즈가 다르고 RPM이 다른데 당연히 드릴보가 크면 클수록 또 RPM이 클수록 또 드릴링은 잘 됩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각 회사별로 이 제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구들을 쓸 때 서로 호환되는지 여부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게 어떤 기구를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제형을 잘 생각을 해서 호환되는지 여부를 잘 생각하셔서 기구들을 장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콥도 그렇고 그다음에 펀치도 그렇고 드릴도 그렇고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려볼 겁니다. 아까 최복 총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니포탈 엔도스펙티컴의 가장 큰 백미는 이 앵글된 내시경을 갖고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다양한 오퍼레이티브 앵글을 만들면서 구석구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이고요.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퍼레이티브 뷰를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게 되면 루트를 디컴프레션 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죠. 살짝 돌려서 피는 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앵글을 돌려가면서 히든 존이 없게, 숨어있는 부분이 없게 그쪽 부분을 딱 돌려가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준비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시쪽 보고 충분히 앵글을 돌려서 반대쪽도 좀 보고요. 또 앵글을 돌려서 플래니얼 마진 쪽에 있는 이런 플라돈과 주라색의 마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죠. 루트럴 디컴프레션 하려고 하는데 전혀 잘 보이지가 않죠. 이럴 때는 180도 돌려서 보게 되면 루트럴 라터럴 마진이 이제 확인이 되고 충분히 그 쪽에 있는 스페이스를 확인하면서 펀치를 하고 그러면서 디컴프레션 유무와 함께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니포탈로 인해서 로테이션을 마음대로 시키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거죠.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어피 필드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크레널 포션에서 코달 포션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드릴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상당히 앵글을 줘서요. 이 상태에서 살짝 띄워서 전체적인 스콥을 코달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또 앵글 반대편으로 줍니다. 그럼 이런 각이 나올 거고요. 반대편 쪽에서 컨트라트럴 디컴프레션을 하기 위해서 크레널 포션에서 이제 코달 포션에서 크레널 방향을 보면서 드릴링이 진행하는 거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각도로 필드를 만들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또한 그렇습니다. 코달 포션에서 미디올 포션을 보다가 SAP를 확인을 하고 이제 크레널 포션으로 쭉 드릴링을 진행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상당히 전 이 스테이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반대편 쪽을 보는 거죠. 크레니얼 쪽으로 와서 반대편 쪽 크레니얼에서 이제 코달 방향으로 보면서 드릴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시각도 다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편에 SAP가 보이죠? 인터아티클 플레인이 보이고 네. 이 상태에서
입도 진행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예, 반대편 쪽도 다시 포털 포션에서 반대편 SAP 나트럴 포션을 확인을 하고요. 또 이쪽에서 이제 반대편 SAP 디컴프레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대편 컨트롤 라터럴 사이드에서 포털 포션에서 이제 크레니얼 방향으로까지 드레인을 진행하면서 반대편 디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볼트뱅크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 튜블라 디컴프레션 할 때도 그렇지만 사실 마이크로스코프로 볼 때도 앵글이 많이 져 있지만 내시경으로 들어갈 때 사실 이런 각도로 들어가는 경우에 내시경적으로 뭐 내시경의 각도는 이렇지만 본 오퍼레이티브앵글은 더 많이 꺾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드릴링 라터럴 투 미디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앵글이 지면서 이렇게 오버퍼셋 인섹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 라트럴 마진을 정할 때는 이쪽으로 나와서 SAP에 돌아나가는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 마진이 확인이 되면 무조건 크레니얼 방향으로 엔더스코프 각도를 주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사실은 오버워드 파셋이 리셉션 되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팁이죠. 이쪽으로 돌아와서 라트럴 미디얼이 아니라 앵글을 돌려서 포털트 크레니얼을 가면서 드릴링을 진행을 해야 사실 파셋 프리저베이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입시라트랄 쪽에서도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리커멘트 플라그는 이제 어떻게 떼나는데 저도 리커멘트 플라그 인블록 리세션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리커멘트 플라그의 배리 역할을 해서 뷰러 스트럭처를 프로텍션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미리 떼날 경우에 이제 애프터 스페이스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서 ICP를 올릴까봐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로어라미나 쪽에 드릴링을 하게 되면 약간의 리컴퓨터 프로그램 아웃트레이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필링을 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나중에 인블럭 리세션 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중간에 이제 리컴퓨터 프로그램을 틀을 때 애프터 스페이스 브리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인블럭을 떼내는데 똑같습니다. 드릴링을 할 수 있는 만큼 마진까지 다 해놓고 똑똑똑똑 떼내고 어퍼 마진, 로우 마진, 네, 라탈 마진 쪽을 이렇게 리컴퓨터 플라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인블럭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일단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카운트 플라그룸의 아우터 레이어를 쭉 정리를 해서 떼어내죠.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너 레이어가 보이고요. 아직까지도 마진이 확인되진 않았죠. 그래서 드릴링을 좀더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에 프로그램 떨어지는 마진을 확인한 이후에 떨어진 부분이죠. 펀치를 통해서 어퍼 쪽을 일단 뚝뚝 따주고요. 마진까지 드릴링을 다 했으면 사실 더할 작업은 없습니다. 라트럴 쪽에 이렇게 좀 다시 따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편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고 밑에 쪽도 이미 다 떨어져 있죠. 딜링을 통해서 위치만 확인하고 미드라인 쪽에 쭉 긁으면서 내려오면 가운데 쪽이 찢어지게 되겠죠.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플레이너 라트럴 쪽에 남은 부분만 펀치로 딱 제거를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제거하면 다 떨어졌습니다. 인블럭으로 쉽게 나오고 이렇게 떼는 게 이제 사실 리카운트 플라그룸을 피스밀로 떼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줄이고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루트 매니플레이션인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유니포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과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펀치룩 밖에 루트 베네피션을 대부분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실 텐데 반복 화면입니다. 이제 루트 바깥쪽에서 펀치를 트위스팅하는 거죠. 트위스팅을 방금 살짝 보셨지만 트위스팅하면서 보면 대부분 펀치도 렉탱글러 쉐입이기 때문에 넓은 면과 좁은 면이 있습니다. 좁은 면을 좁은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해서 공간을 만들고 트위스팅을 하면서 펀치를 통해서 이제 리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다들 펀치를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엔더스코프로 디컴을 할 때는 이걸 유념해서 할 경우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마진 자체를
다이섹션 해서 프리한 스페이스를 만들고 루트를 무버블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두란지를 줄이는 방법인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루트 매니피레이션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이만 팀장님께서 맨 처음 소개하셨는데 다이섹션을 하고 나서 뭐 발레 테크닉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이섹터로 일단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펀치나 포셉을 사용하면서 리트랙션 없이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루트 쪽에 리텐션도 많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수술 이후에 환자들의 포셉 디세이지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른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리포탈 통해서도 안쪽에 다른 로테이션 시킬 수 있는 리트랙터를 개발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캐널인 캐널 캐놀라인 캐놀라 테크닉인데요. 예, 캐놀라인 캐놀라 테크닉인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캐놀라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리트랙션을 편하게 하면서 디섹터미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이 얘기는 이제 빠르게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디컴프레션은 정말 디컴프레션 할건 하면서도 그만큼 이아트로적인 인도를 제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땐 많이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땐 적게 디컴프레션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는 정말 그 케이스에 맞게 적당한 디컴프레션을 가장 최소화해서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테일러드 엔더스코픽 디컴프레션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도 사실 리감트 플라그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 스테노시스를 생각을 해야 돼서 꼭 드릴링을 해서 디컴프레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여주셨는데 마진이 똑같지만 이 똑같은 케이스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스크 여부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디컴프레션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 디스크가 있는 경우, 폴진이 꽤 있는 경우에 사실 좀더 나가야 되겠죠. 마진도 케이스에 별로 위아래 마진을 정해야 될것 같고요. 라트라 디컴프레션 할 때 이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세이프를 꽤 많이 간 겁니다. 간 거에도 불구하고 루트가 찡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리가본드 플라그만 제거하고 나오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사실 그래서 후리어 확인을 통해서 라트럴 리세스의 모양이나 본 스트럭처가 어떻게 변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뭐 본인 디컴프레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티슈 디컴프레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디컴프레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는 뭐, 예, 시간이 없는 관계. 이게 듀라티어가 있는 경우인데 다양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본 드릴링 하다가 딱 이게 티어만 된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경우는 로 라미나가 바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로 라미나 드릴링 할 땐 주의해야 될 거예요. 라미노토미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루트레이션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변에 소프트슈들을 제거하고 스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워킹 캡, 그러니까 엔더스코프 로테이션 시키면서 뒤에 있는 블라인드 스폿 없이 스페이스를 확인하고 예 디컴프레이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게 블리딩 컨트롤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면 이 블리딩 컨트롤과 함께 이리게이션 프레셔를 조절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인 꽁여야 될 것 같고요. 드레인 넣는 데에도 조심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예, 뭐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조절 못해서 결론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또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있긴 하지만 환자에 있어서나 또 수술하는 서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해야 되고 더욱더 다듬어야 되고 환자들에게 해야 될 프로시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